여기는 해와 낙산공원입니다. 3주간 주말마다 해와에 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성균관대학교 퍼포먼스 앤 디자인 연구소가 여는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에 참가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셀카 혹은 자화상의 자기 민족지를 만드는 수업을 들을 거예요. 브이로그 혹은 셀프 다큐에 제가 좋아하는 낙산공원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계절 계절마다 자연의 색은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죠. 지금 겨울도 그러합니다. 태양이 밖에 빛나고 있어요. 봐주시는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참 동안 공원을 걷다가 이제 슬슬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고요하게 걷다 보니 마음의 평화가 차오릅니다. 수업은 성균관대학교 수성관에서 이루어집니다. 1층 공동 실기실에서 있는 수업이에요. 수업은 지금 보이는 것보다 정돈된 상황에서 진행되었어요. 제가 이번 수업에서 그린 그림의 진행 과정을 세 단계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눈물샘도 그려보고 코도 좀 사실적으로 그려보고 되게 평상시에 그리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려서 이런 걸 도전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은영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연극을 마지막 날 수업이 끝나고 볼 거예요. 나자린을 위한 인터뷰 기대됩니다. 서울 혁신파크에서 해와로 이사한 달량에서 식사하려고 합니다. 토마토 라따뚜이 리조또를 주문했어요. 카페 달량에 달과 고양이가 그려진 포스터가 마음에 들어요. 식사를 했으니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거예요. 날이 차니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실게요. 항상 무조건 얼죽아를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을 즐깁니다. 아기자기한 장식들이 느낌 있네요. 저는 이 카페 커피를 좋아해요. 앞선 장면에 거울 촬영과 조명 촬영을 도와주신 교육조교님들 감사합니다. 미술대학 학부생들 졸업전시가 열리고 있는 성균 갤러리입니다. 결산 전시 중 끼워넣는 꼴 전시에서 가장 마음을 사로잡은 마법소녀 작품 작가님과 직접 이야기도 나누고 작품도 실컷 감상했어요. 좋은 작품들을 감상하니 제 창작력도 상승하는데요.
이번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6회차 미술 수업 도움되는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집에 가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제 활동들이 궁금하고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의 변신을 지켜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大家你好.哦,我也不在嗎?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탑10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을 공개합니다. 비빔밥 탑1 비빔밥. 비빔밥은 한국식 요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입니다. 호박하고 당근하고 버섯, 도라지, 각종 나물에 고추장을 넣고 비벼먹는 음식이에요. 정갈한 맛과 함께 건강식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색상의 아름다운 채소와 고기, 계란 등이 적절히 섞여서 맛과 영양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탑1입니다. 여러분 비빔밥 먹어보신 적 있어요? 자, 탑2는 불고기예요. 불고기. 여러분들 불고기 좋아해요? 불고기는 한국에서 궁중과 양반집에서 즐겨 먹던 전통 음식이에요. 얇게 썬 소고기를 달달한 간장 양념에 묻혀서 석쇠에 구운 음식이 달달하면서도 담백한 맛에 코리안 바베큐라고 해요. 코리안 바베큐라고 불려지고 양념에 재워 구워진 소고기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요. 여러분 불고기 드셔보셨죠? 안 드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자, 다음 볼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탑3 김치찌개. 오, 선생님도 김치찌개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 김치는 한국인들은 한국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배추를 고추장과 각종 양념에 버무려 숙성시킨 김치에 밥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정도로 한국인에겐 특별한 반찬이죠. 김치찌개는 오래 숙성된 김치로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찌개예요. 고추장과 김치로 만든 감칠맛이 일품인 국물 요리죠. 김치찌개는 한국인들도 아주 많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다음 볼까요? 어떤 음식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일까요? 탑들이, 떡볶이. 여러분, 떡볶이 먹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도 떡볶이를 많이 좋아해요. 떡볶이는 한국의 대표 간식이에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데요. 쌀로 만든 가래떡에 고기와 야채를 고추장 양념장으로 볶은 음식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길거리 음식 떡볶이를 먹어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음식은 무엇일까요? 낙지볶음. 여러분 낙지볶음 알아요? 낙지볶음. 낙지볶음은 끓는 물에 데친 낙지에 양배추와 당근, 고추를 야채 고추장 양념에 넣고 볶은 음식이에요.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에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음식이죠. 낙지는 참기름장에 찍어서 먹으면 더욱 맛있고요. 낙지는 건강식 음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낙지볶음을 좋아하는 탑5 음식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계탕이에요. 삼계탕. 여러분들 삼계탕 먹어본 적 있어요? 오, 삼계탕은 건강식이에요. 삼계탕은 닭에 찹쌀, 인삼, 대추, 밤, 마늘 등을 넣고 푹 고아서 먹는 음식이에요.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무더위로 지친 입맛을 돋우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로 지친 몸에 기력을 회복시키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건강을 생각해서 삼계탕을 많이 먹어요. 오,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먹어보신 적 있죠? 네, 너무 좋은 건강식 음식입니다. 삼겹살. 그럼 삼겹살을 너무 탑7에 삼겹살을 외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됐어요. 삼겹살은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예요. 돼지 등심 아래 복부부위인 삼겹살을 불판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불판에 삼겹살을 올려놓으면 이런 소리가 나면서 너무 많은 한국인들도 좋아하고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한국인들은 대표 술, 여러분들 소주 알아요? 소주와 삼겹살을 함께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세요. 탑 8. 볼까요? 해물파전. 와, 코리안 피자라고 해요. 해물파전. 대학교 근처에 파전에 막걸리를 먹는 대학생 친구들이 많아요. 이 파전은 밀가루 반죽에 파와 해산물들을 넣고 기름을 두른 다음에 프라이팬에 지진 음식이에요. 모양이 피자와 비슷해서 외국인들에게는 코리안 피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식감이 살아있는 해산물과 부드러운 부침, 부침지가 만나 맛있는 맛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줍니다. 언제 한번 해물파전과 막걸리 한 잔 먹어보세요. 정말 선생님이 권해드리는 음식이에요. 오, 탑9. 오, 김밥. 여러분들 김밥 많이 먹죠? 맞아요. 거리에, 학교 주변에, 기숙사 주변에 김밥은 편의점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김밥은 김에 밥과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등을 말아서 싼 음식으로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 입에 적당한 크기로 먹기가 간편하고 선생님도 바쁠 때에는 김밥을 자주 먹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편의점에서 길거리에서 김밥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식사 거르지 말고 꼭 김밥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탑10. 순대입니다. 순대. 오, 여러분들 순대 먹어본 적 있어요? 순대는 돼지 내장과 쌀가루가 들어간 소시지 모양의 음식으로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독특한 맛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길거리 음식으로 순대는 간식으로도 자주 먹어요. 오늘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탑10에 대한 음식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어요. 배가 고픈가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좋아하는 탑10의 음식을 선생님과 음식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오늘 수업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프기도 하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맛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탑10에 대한 음식을 소개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10개 중에 탑10 중에 한 음식을 선택해서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즐겁고 행복한 저녁이 되기를 선생님은 바랄게요. 오늘도 선생님과 수업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굿자 에브리언 굿자 굿럭 하이오 싱클럽 바이바이 헬로 에브리언 헬로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뉴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민재 김. Just call me please Leo.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인이 하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 표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 표현 탑10을 공개하겠습니다. Follow me.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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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Next. Top 9. 고마워요. Thank you.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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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해보세요. 잘했어요. Top A. 힘내세요. Cheer up.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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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해보세요. 네, 그자 잘했어요. 잘 따라하고 있어요. 잘 말하고 있어요. 좋아요. Top 7. 잘 자요. Good night. 잘 자요. Sleep well. 잘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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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해보세요. 잘했어요. 굿자. Top 6.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말해보세요. 오, 그렇죠. Excellent. 잘 말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좋아요. Next. Top 5.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Enjoy your meal. 마, 이, 게, 드, 세, 요. 마, 이, 게, 드, 세, 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와우! 잘했어요. 점점 말을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Next. Top 4. 어디 가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요? 어, 디, 가, 요, 어, 디, 가, 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오, 굿. 좋아요. 그레이. 잘하고 있어요. 엑설런트. 잘했어요. 탑3.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we eat? What should we eat? 뭐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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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해보세요. 잘했어요. Next. Top 2. 뭐예요? 뭐예요? What are you doing? 뭐? 해요. 뭐 해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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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해보세요. 와우, 굿잡. 잘했어요. 잘했어요. Next. Top 1.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Hello.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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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해보세요. 와우, 잘했어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사운드 밸류, 자연스러운 소리나는 한국어, 한국에서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표현 TOP 10. 오늘 수업 재미있었어요? Are you okay? Good? 좋았어요?
와우, 고마워요. 땡큐. 다음에, next time, see you later.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